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제2장 12절, 13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 3절입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생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에베소 교회는 성령이 그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았다라고 말씀을 들려주셨고, 또 서머나교회에서는 내가 내 궁핍과 환란, 환란과 궁핍을 내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 축복,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었죠. 오늘 이 버가모 교회는 사실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내 적은 믿음으로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버가모 교회의 그 당시 시대적인 좀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원래 페르가모라고 하는 말입니다. 페르가모. 근데 이거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중 결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가모라고 하는 이 버가모 지역의 교회는 그 지역에 이렇게 이중 결혼을 할 만큼 사실 활락의 도시 중에 하나가 이 버가모라고 하는 이 지역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이 버가모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 하나는 로마 시대에 아시아로 지나간 데 있어서 아시아의 수도라고 할 만큼 아주 번영한 도시 중에 하나가 또 이 버가모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위에 많은 신전들이 있었죠. 특별히 이 로마 시대 때의 4대 신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제우스. 여러분, 제우스는 사실 최고의 통치자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또 그 뒤 안에는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전이 또 그 중에 있었습니다. 이거는 술과 활락의 신입니다. 애주가들을 아주 그래서 굉장히 막 받들고 서로 막 인정해주고 서로 건면해주는 이런 디오니소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테네 신전이 거기에 있었죠. 그러면 번식과 더 나아가서 지혜의 여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그들을 많이 숭배했고 이성이 발달하고, 그러니까 이 버가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신전들이 그들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 버가모 지역에는 로마 시대 때 신전인 아우구스투스 신전이 여기에 명령되어질 만큼 그신 최초로 세워진 신전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레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전이 여기 있는데 이거는 의술의 신입니다. 그래서 당대의 이 버가모 지역은 아시아를 로마 시대 때 아시아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의 아시아의 신전, 아시아의 수도라고 할 만큼 아주 굉장히 문화와 의술과 그 다음에 그들에 있어서 어떤 그 이성적인 도서관이 있을 만큼 아주 굉장히 번창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요번에 미 육군에서 쓰고 있는 그 의무대에서 쓰고 있는 그 뱀 날개 이렇게 있죠, 헤르메스. 그것이 여러분 이 당시 여기서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 지역이 이런 곳에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의 자리 잡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위 환경은 그야말로 인생의 즐거움이라는 것,
또 어떤 그 치료받기 위해서 오는 그 의술의 어떤 그 삶의 환경이 주는 그런 편안함,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버가모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풍요로웠겠어요. 풍요로운 것뿐만이 아니라 이 버가모 지역은 세상의 권력과 또한 합세할 수 있는 아주 아주 그 활락의 도시죠.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도 굉장히 수고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교회 안에는 순교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바탕도 되는가,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이런 세상의 권력과 화합을 해서 그들이 삶을 좀 편안하게 누리고 또 마음의 평안도 누리는 종교도 갖고 뭐 이런 이중적인 생활을 했던 교회가 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래서 페르가모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이중 결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도 가지고 있고 세상의 그 어떤 세상 권력과도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처럼 세상 들어와서 아주 그것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자연스럽게 어떤 신앙과 합쳐져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던 것이 바로 이 버가모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적당이라는 말, 세상도 좀 적당히, 신앙도 좀 적당히, 이렇게 해서 그중에 우리가 좋은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주위에 환락이 있으니까 신앙도 거기에 엇비슷하게 가는 거죠. 사람들 우리가 이러지 않습니까? 에이, 그거 나도 옛날에 해봤어, 뭐 괜찮아,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들이 편안함을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런 말 속에는 굳이 그렇게 날카롭게 갈 필요도 없고, 그렇게 네가 반대당에 선다고 해서 또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것들을 대변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무너뜨리는 요소 중에 하나죠. 그러니 버가모 교회가 얼마나 참 삶에 보면은 편안한 것 같지만 영적인 싸움에서는 아주 힘든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간에 들면 사단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주위에 그렇게 많은 것들이 있고 또 그런 것 안에서 우리가 예리하게 참으로 서서 갈 그런 그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걸 못 갖게 하거든요. 특별히 그리고 이 버가모 지역의 그 상징 중에 하나가 칼이었습니다. 칼. 그래서 이 버가모 지역이 아주 중요하게 그 생각했던 것 중에 자기 상징 중에 하나가 이 칼인데, 이 칼은 뭐냐면 로마 시대 때에는 총독의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칼을 쥐고 재판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총독이 있고, 또 칼과 재판권을 행정소송을 할 수 없는 총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지역은 이런 칼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아시아의 수도로 여겼던 이 버가모 지역의 총독 자리는 재판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이 버가모 도시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들려주는 말씀 보세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쌘검을 가지신 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좌우에 날쌘검을 갖다. 그러니까 칼을 상징하고 있는 이 버가모 지역에 칼로 주님께서 심판의 권세를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에 날쌘검이니까 세상의 모든 권좌를 깨뜨릴 수 있고 세상의 모든 통치를 깨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 그것으로 예리하게 판단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과학과 의학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사라진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런 과학과 의술을 통해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과학과 또 의술의 뛰어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해가는 시대가 오늘날의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는 쪽으로 사람이 자꾸 바꾸어 가니까, 어둠의 세력이 바꾸어 가니까 자꾸 믿음이 우리도 약해지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 의술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라는 말들, 에이 그게 무슨 말이야, 의술이 더 낫지,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말을 바꾸어 간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들에게는 풍요와 농요, 농업, 그 다음에 결혼의 신이는 테메테르스 신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전들이 그 버가모 지역의 주위에 줄비하고, 그리고 술과 환락의 도시, 의류 뭐 이런 것들이 막 너무나 풍요로우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버가모 교회를 가르켜 사단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아주 또 버가모 지역을 향하여 중요하게 던지는 말씀, 본문의 말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내가 어디에 사는지, 네 위치, 네가 서 있는 곳, 그 어디냐. 그 서 있는 곳이 사단이 또 우리를 시험하는 내가 환란의 도시 뭐 이런 곳에 내가 서 있어. 그러니 여러분,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어. 유혹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어. 생각의 유혹, 마음의 감정의 유혹, 또 우리 눈에 보여지는 풍요로움의 유혹, 그리고 또 의료의 신까지, 의료의 신이 있으니까 또 돈 있으면 그런 것을 치료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거죠. 믿음으로 서 있기,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궁핍과 환란에 우리가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문학교처럼 내가 풍요로운 자다라고 하는, 이런 부유한 자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만큼 내 믿음은 과연 견고하게 서 있는가? 아니면 궁핍과 환란 속에 때로는 이런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에 내가 서서 계속 유혹을 받고 있는가?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내가 안다.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러나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안티파스라는 말로 로마식으로 씁니다. 이 안티파스라는 말은, 안티라고 하는 것은 반대적인 겁니다. 파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티파스, 안디바라는 것은 모든 것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적이고 사단의 권자가 있는 많은 수많은 유혹에서 반대하면서 나갔던 사람, 안티바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 정말 어렵죠. 유혹이 많은 도시에서 유혹을 이기며 사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베드로 전서 2장에 보면은 그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고 있던 롯이 표현을 이렇게 쓰죠. 베드로는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했어요. 그가 맨날 보고 들은 것 때문에 의로운 마음이 상할 정도로 그렇게 주위 환경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반대해가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결국 순교의 길을 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티바의 그 순교의 역사적 고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뜨거운 쇠로 된 뜨거운 황소를 달구었습니다. 아주 시뻘게 달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 안티바를 얹어놔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순교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지독하게, 여러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이고 이거 잘못하다 나도 저렇게 죽겠네, 뭐 적당히 살아가야지 나도, 이런 마음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만드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아주 처절하게 순교의 모습을 보게 하고, 그래서 복음을 못 가지고 또 보듬 믿지 못하게 만든 그런 현장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앞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죠.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면은 우리는 안에서 우리 안에서 아우성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주의 눈길로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속에서 울리는 이 아우성이 있습니다. 간절한 그 아우성이 있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고 하나님의 자녀로 어디선지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삶의 환경은 그렇지 못할 때 다가오는 좌절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 이 안티바가 그렇게 순교당하고 사단이 사는 곳에 죽임을 당하는 이 안티바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의 증거자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견디는 것 여러분 어렵고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단이 사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칭찬이죠. 수많은 유혹에서 가운데 살아가면서 견디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 그 유혹은 여러분 내가 죽을 때까지 쉬지 않겠죠. 내가 그 자리를 떠나기 전에는 내가 그 자리를 완전히 피하기 전에는 여러분 우리 삶이 놓기 전에는 우리 삶을 통해서 다가오는 유혹은 여러분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서야 될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에 우리가 서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눈앞에 보이고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복음의 반대편에서 보면은 우리 복음을 믿는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요소들인 것입니다. 그런 삶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내가 주님 믿는 믿음으로 주님 내 안에 오늘 소원 내 안에 기도를 주님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는 복된 이런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믿음 바라고 또 그 안에서 기도해 나고 하나님 위로와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버가모교회에 편지하는 좌우에 날생검을 가지시니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보고 계셨습니다. 사단의 권좌가 있는 곳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주의 복음의 증거자들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셨던 이 놀라운 말씀 너의 적은 믿음 그 저버리지 않은 것 내가 안다라고 펴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살아가는 성도들 또 우리 마음의 장로교회 사는 성도들의 삶 속에 오늘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그런 마음 안에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해서 영광과 찬양을 주님 앞에 돌리는 축복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부터 잠자리는 순간까지 아버지 하루를 주님 지켜주시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광과 찬양을 드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